속이 뻥 뚫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프리집. 오늘은 서울 리츠 3호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모든 것. 서울 한복판의 주택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서울 리츠 3호 장기전세 주택에 좋은 기회가 있으니 잘 따라오도록. 서울 리츠 3호 장기전세 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청약 접수는 오로지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가능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없는 단독세대주, 즉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 청약 접수 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9월 3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고. 그렇다면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란 무엇일까? 일반 공급 1순위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이상, 전용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럼 2순위는? 1순위 아니면 그게 2순위지. 그럼 어디에 살게 될까? 성동구부터 구로구, 중랑구, 노원구, 강서구, 강동구에 신청 가능하니까 공급 현황표를 잘 확인하시길 바라며, 2021년 5월 31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주택공급 신청자를 비롯해 배우자,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분양권 등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주택공급 신청자, 즉 본인의 조부모에게 연결되어 있는 직계로 부모님을 따라 위로 유지되는 관계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등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가 아래로 유지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 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로, 그 밖에 자세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길. 소득 기준, 자산 기준까지 다 갖춘 1순위라면 무조건 당첨이냐? 그건 아니고, 동일 순위가 경쟁할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다는 사실. 신청자의 서울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가족 수, 자녀 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 만 65세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구성원 전원의 소득 기준을 꼼꼼히 따져 선발하며, 부양가족, 그 기준이 궁금하다면, 공급 신청자,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를 뜻합니다. 그럼 신청 안내 one more time.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10분 만에 신청이 가능한데,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확인, 공고 선택, 단지 선택, 신청 자격 확인, 인적사항 작성, 가점사항 입력, 공동인증서 인증 확인, 나의 청약 내역 확인 단계를 거치면 완료. 신청 완료된 건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취소는 신청 마감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당첨자 발표는 2021년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전화 1600-3456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리츠 3호 장기전세 주택입주자 공고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죠.